계속해서 코로나19의 정부 방역 대책들 짚어보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자가 격리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퇴원 환자 가운데 재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관리가 강화된 겁니다. 바뀐 정부 대책들은 김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5번째 확진자였던 경기도 시흥의 70대 여성. 지난달 20일 퇴원을 했지만 다시 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퇴원 환자에 관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격리 해제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증상이 발생한 때로부터 적어도 3주간은 그 퇴원을 설사하더라도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 이 환자의 경우 항체가 충분히 생기기 전에 몸속에 남아있던 바이러스 수가 늘어나는 재활성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발 환자가 늘면 바이러스 전파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소수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고 이제 사회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또 증상이 나타날 때 바이러스를 다시 확산시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구에서 입원도 못하고 사망한 사례가 나오자 입원 치료 여부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등도 이상 환자부터 음악격리병실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병실 부족 문제로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